Number 17. Are you organizing the office party? Yes, why? Do you need volunteers? A. Yes, just tell me what to do. B. Sure, we could use help cleaning up afterwards. C. No, but I'm happy to help. D. Maybe. Check with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 Okay. 자, 이제 얘는 지금 파티에 관련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Number 17. Are you organizing the office party? 자, are you organizing the office party? 해서 너 지금 오피스 파티니까 사무실 파티겠죠? 사무실 파티 오르가나이즈 하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일단 그 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파티랑 이 서양 애들이 말하는 파티랑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수업 마칠 때 책거리 같은 거 한다고 뭐 과자 몇 개 사가지고 책상 모아놓고 먹잖아요. 그거 파티예요. 서양 애들 입장에서 우리는 파티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거고 파티하면 뭔가 이렇게 막 와인잔 챙하고 막 음악 막 클래식 막 나오고 막 그 막 드레스 입고 막 정장 입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집들이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집들이. 이제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 해요. 집을 데우는 파티. 예. 그리고 보통 하우스 워밍 파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다 준비하죠? 여기는 안 그래요. 하우스 워밍 파티도 그것도 다 파트럭 개념으로 해요. 먹을 거 다 싸와요, 각자. 그리고 그걸 쭉 펼쳐놓고 그냥 먹어요. 근데 밤새 이제 막 얘기하거나, 보통 이제 거실에서 춤추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화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오피스 파티가 그렇게 이제 조촐하게 하는 그러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가 오르가나이징 하느냐? Yes, why? 왜? Do you need volunteers? 발런티어 필요하니? 물어봤어요. A. Yes, just tell me what to do. 자, 일단은 yes까지 괜찮죠? 오케이. Just tell me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줘.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A는 정답되지 않겠습니다. B. Sure, we could use help cleaning up afterwards. 자, 이거 좀 긴데? 다시요. Sure, we could use help cleaning up afterwards. 오케이. We could use 다음에 뭐라 했죠? We could use. Sure. Sure, we could use help cleaning up afterwards. We could use.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뭐를? Clean up. Clean up 나오죠. Cleaning up. 그러니까 뭐냐? 치우는 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 자, cleaning up. 뭐를요? Afterwards. 그러니까 파티 이후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뭐를? 청소하는 걸. 그러니까 너 파티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거 도와줘. 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정답의 근거가 조금 약해서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속어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 아닌 거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B는 세모칸이 되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니까. C. No, but I'm happy to help. No, but I'm happy to help. 이거 확실히 아니죠. 그죠? 왜? I니까. 지금 남자가 그 발런티어 필요한 물어봤는데 지금 일하는 사람이 내가 도와서 기쁘다. 이거 입장이 다릅니다. D. Maybe. Check with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 자, check with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 도울 사람 필요하니? 응, 해놓고서 체크해봐, 확인해봐. 뭐를요? 그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라고 돼 있거든요. Maybe check with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 이거는 D 전반부는 역시 A처럼 맞아요. 근데 whoever organizing the party 이거는 뭐냐? 지금 처음에 나왔던 단어 저 버리죠. 이렇게 의외로 쓸만합니다. 들렸던 단어 또 나오면 이걸 딱 버린다. 그리고 이거 내용적으로 만약에 좀 더 한 차원 높게 접근하면은 지금 organize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Are you organizing the office party?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organize하는 누구든지 물어봐 라고 하는 거는 그 웃긴 거죠. 본인이 organize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모칸이 답이 되는 구조로 이거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17번 문제는 바로 답을 찍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네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Number 17. Are you organizing the office party? Yes, why?
Do you need volunteers? A. Yes, just tell me what to do. B. Sure, we could use help cleaning up afterwards. C. No, but I'm happy to help. D. Maybe. Check with whoever's organizing the party. Okay, 정리하셨죠? 네.